원나라 궁녀로 끌려가 황제의 총애를 받아 황후가 된 고려 여인 기씨는 후손이 없어 고민하던 중 한 스님으로부터 북두칠성의 명맥이 비친 삼첩칠봉터에 절과 탑을 세우고 기도하면 태자를 얻을 것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기왕 후에 명을 받은 원나라 관리들은 바다 건너 제주를 방문해 같은 조건의 원당봉을 찾아내었고 그곳에 절과 탑을 지어 원당사라 이름 지었습니다. 기왕 후에 정성에 감복하신 부처께서 아이를 점지해 주셨습니다. 오충석탑에 영험한 기운이 소문나자 불탑사는 명당 기도처로 자리를 잡았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방문해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1993년 보물 1187호로 지정된 불탑사 오충석탑은 제주산 검은 현무암으로 만들어진 세계에서 단 하나뿐인 석탑입니다. 원당사는 고려시대 제주 3대 사찰로 명성이 자자했지만 조선시대 들어 사라졌습니다. 1914년 제주불교 증흥조인 안복여관 스님의 노력 덕분에 불탑사라는 이름으로 다시 문을 열었지만 1948년에 벌어진 4.3의 광풍을 피할 순 없었습니다. 불탑사를 기습한 토벌대는 무장대가 숨어 있을지 모른다며 대웅전 천장을 마구 쑤셔대어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토벌대의 방화로 불탑사는 폐허가 됐고 스님과 신도들은 살해당할지도 모를 위협 속에서도 부처님을 들쳐업고 인근 삼형동에 마련한 임시법당으로 모셨습니다. 불심이 깊었던 한 신도의 집에 부처님을 모시자 신심 깊은 불자들의 발걸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스님과 신도들은 낮엔 밭일을 하고 밤엔 함께 모여 지긋지긋한 이 시간이 하루빨리 끝나길 부처님 전에 기도했습니다. 1951년이 되자 그간 혼신의 힘을 기울여 불탑사를 지켜온 일연 스님과 신도들은 때마침 한국 전쟁을 피해 제주로 피난 온 경호 스님을 은사로 모시고 불탑사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궁핍했던 시절, 신도들은 파손된 법당을 해체하면서 생긴 목재와 기와는 물론 구부러진 못 하나까지 일일이 망치로 다시 펴 모두 재사용했다고 합니다. 인근 마을 신도들이 매일 2, 30명씩 찾아와 공사에 쓰일 돌과 기와 모래를 날라주었습니다. 맨몸으로 올라도 힘든 산길을 마다하지 않는 지극한 불신만이 가능한 기적이었습니다. 힘든 공사를 진행하느라 늘 배가 고팠지만 스님과 신도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부족한 식량을 함께 나눴습니다. 법당이 재건되자 스님과 신도들은 불상을 등에 이고 산길을 올랐습니다. 좁은 오솔길을 걷다 이리저리 부딪히는 바람에 불상은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스님과 신도들은 훼손된 불상을 땅에 묻고 크게 상심했습니다. 새로운 불상을 모시기로 결심한 경호 스님과 신도들은 제주보단 형편이 나았던 부산으로 건너가 여러 곳의 시장을 돌며 부처님을 조성하기 위한 시주를 받았습니다. 원나라 기왕후와의 인연으로 시작되어 영욕의 천년 세월을 견뎌낸 불탑사. 1959년에 들이닥친 사라오 태풍에 다시 큰 피해를 입었지만 이번에도 불탑사 식구들은 힘모으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2015년 중창불사를 끝낸 제주 불탑사는 연꽃보다 찬란한 깊은 불심을 지닌 신도들의 강인함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